이번 올해 이제 시장을 보면서 특히 연말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불확실성의 대한 요인 가운데 하나는 역시 미국의 대선일 거예요. 최근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랑 바이든 후보 사이의 지지율 격차가 조금 많이 벌어져 있는 상황이어서 바이든이 대통령이 되고 또 이제 상원 하원 다 민주당이 장악하는 블루웨이브에 대한 전망들이 꽤 나오고 있어요. 그 가능성 어떻게 보시는지, 또 국내 시장에서도 사실 그 그린 관련된 테마들이 그래서 또 움직임이 있기도 한데 그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야기 좀 들어보죠. 일단 미국 대선과 관련해서는 대선의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주식시장에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번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지금 보면 논리가 계속 바뀌어오는 형태잖아요. 자, 8월 달 같은 경우에 우리가 보면 바이든이 당선이 되면 주식시장이 난리가 난다라고 맞아요.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은 누구도 그 얘기 안 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얘기는 뭐냐면 바이든이 당선되고 그 다음에 민주당이 상하원을 모두 다 장악하게 되면 대단히 어렵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별로 그 얘기를 안 하잖아요. 네. 4년 전으로 넘어가서 2016년도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 트럼프 대통령이 대통령이 당선되면 시장은 난리 난다라고 네. 얘기를 했어요. 실제적으로 투표가 있었고 개표가 될 때에 쭉 그 하면서 이렇게 동부에서부터 네. 주별로 이제 그 개표를 해서 나오지 않습니까? 계속 그 할 때 이제 주가가 쭉쭉 빠지다가 그 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잠깐 좀 소강 상태를 가졌다 그 다음서부터 다시 올라가잖아요. 네. 그리고 그 다음 날서부터는 언제 뭐 우리가 그런 얘기 했냐라는 것처럼 별로 그렇게 영향을 주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누가 당선이 되든지 그거는 시장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된다,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거를 그렇게 크게 염두에 둘 필요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결과에 승복하지 않으면 이건 최악이다.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네. 결과에 승복하지 않아도요, 최악은 되지 않습니다. 주가 그렇게 많이 빠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게 되면요. 2000년도에 12월 말까지 대통령이 누군지가 결정이 되지 않았었어요. 네. 그때 주가가 많이 빠졌을 것 같지만 주가는 빠지지 않았어요. 그래요. 그러니까 미국처럼 시스템이 돼 있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믿냐 하면요. 데드라인이 12월 말까지인데 그 데드라인까지는 누가 어떻게 되든지 결정은 돼. 그리고 우리는 그 결정에 대해서 승복하면 돼.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크게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되거든요. 대신에 이제 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블루웨이브, 그러니까 네. 이제 행정부와 의회를 민주당이 모두 다 지배하게 되면 그거는 각 당이 가지고 있는 컬러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에 따라서 약간씩의 차이는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보면 이런 부분들이죠. 전통적으로 민주당은 많이 걷어서 많이 쓰자라고 하는 주이고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적게 걷고 적게 쓰자라고 하는 주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당연히 보면 민주당이 모든 걸 다 지배하게 되면 재정 투입을 굉장히 많이 하겠죠. 지금 뭐 얘기하는 것처럼 2조 2천억 달러보다도 네. 훨씬 더 크게 올라가서 2조 5천억 달러가 될 수도 있고 원래 제일 처음 얘기했던 것처럼 3조 달러가 될 수도 있고 막 이런 형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은 처음에 주식시장에 괜찮은 영향을 줄 거고 대신에 보면 그게 이제 공짜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제 누군가 아무튼 돈이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을 많이 걷든지 아니면 또 국채 발행을 그만큼 늘리든지 이런 형태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 돈 많은 사람들한테 세금 많이 걷으면 당연히 돈 많은 사람들이 주식도 많이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산 쪽에서 당연히 그 영향이 좀 있을 수 있는 네, 거고 네. 그다음에 또 국채를 많이 발행하면 그만큼 금리가 올라가니까 네, 네. 그 영향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민주당이 되게 되면 제일 처음에는 주식시장이 재정 투자가 늘어날 거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좋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는 금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약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봐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그 가장 또 현안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이제 법인세를 어떻게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이잖아요. 네. 그 트럼프 대통령이 법인세를 상당폭 인하하면서 기업 실적도 괜찮고 그랬는데 네. 이게 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계속 이 그 많이 걷는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법인세 같은 것도 올려서 세율을 해가지고 법인 그 기업들로부터 세금을 많이 걷는 형태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 그만큼 또 영향을 주는 네. 거니까 역시 마찬가지로 보게 되면 뒷부분에서 상당히 영향을 준다 이렇게 이제 봐야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되고 있는 부분들이 이제 테크 기업들에 네. 대해서
규제를 강화할 거다. 아, 이제 뭐 반독점 관련 그 저 반독점 이런 네. 거를 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2000년도 같은 경우, 99년도, 2000년도 같은 경우에 보면 마이크로소프트에 대해서 반독점 막 이렇게 들어가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대상이 되는 것이 지금 뭐 구글도 그럴 거고 아마존도 그럴 거고 이렇게 해서 할 거다 네, 네.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2000년도를 돌이켜 보면 됩니다. 그 당시에 보면 반독점이다라고 해서 판단을 내렸었는데. 법원은 어떤 걸 했냐면 아 이게 그 독점인 거는 맞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독점이라고 해서 다른 쪽에 침해를 된 게 없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었어요. 네네. 그러니까 소비자한테 침해를 준 것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특별히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을 분할해야 되거나 이렇게 할 이유가 없다라는 당시에. 얘기를 했거든요. 네네. 자 이번 같은 경우에 한번 보면 아마존이나 이런 거를 이제 반독점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이게 이제 뭐 독점이다 이렇게 해서 이제 그 판정을 한다라고 하면 당연히 그게 이제 법원으로 넘어가겠죠. 그럼 법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 그러면 아마존이 그 시장의 지배주자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해서 아마존의 소비자들이 그것 때문에 손해를 본 게 있어? 그 다음에 또 아마존에 그 대항하려고 하는 다른 사업자들이 들어왔을 때 아마존이 지배적인 주주 그 위치를 갖고 있다라고 해서 특별히 문제된 게 있어? 이렇게 돼서 그게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을 분할하거나 이래야 될 이유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가능성은 뭐냐? 후자 쪽이 훨씬 더 높다라고 봐야 되죠.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업종별로 많이 얘기할 때 이제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녹색 그린테마. 많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사이클링 에너지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탄소 배출 굉장히 많이 줄이겠다고 했으니까 네. 당연히 네. 그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그린카 네. 이런 것들도 이제 마찬가지일 거고 그다음에 당연히 그러다 보면 이제 화학이나 이런 쪽도 좀 그거에 따른 영향을 볼 거고 그 이렇게 해서 업종별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은 있죠. 그거는 과거에도 계속 있었던 형태예요. 네. 과거에도 공화당이 되면 석유회사나 국방 쪽이 좋았고 민주당이 되면 IT나 금융 네. 쪽이 좋다 이런 것들은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거니까 그런 형태의 움직임이 좀 나타난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알겠습니다. 뭐 누가 되든 사실 뭐 시장의 흐름을 크게 바꾸는 이벤트는 이 역시 아닐 것이다라고 보시는 것 같고 다만 이제 후보별 색깔에 따른 업종별 흐름에 있어서의 변화 정도는 염두에 둬야 할 것 같다는 네, 그렇죠. 입장이신 것 같네요.